타이니안 마을의 남쪽 해들이라는 도시의 준향이라는 여자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준향은 이해력이 있는 마을토역의 학생이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도시의 몽룡이라는 남자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 운이 좋았던 밤에. 야, 심심하다. 재미있는 것이 뭐 있지? 시간은 재미있게 보내려면 마을에 있는 바위로 가자. 예쁜 여자가 많이 있어. 좋아. 파티에서 몽룡이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봤어요. 그 여자가 너무 예쁘다. 좋아하면 말하지. 내말 위에 말해줘. 왜? 사실 나는 내 친구가 너를 말하고 싶어 해. 가비는 도초를 찾아래. 야, 내그 여자한테 말해야 될것 같아. 그냥 말해봐. 안녕, 아가씨. 저는 멍룡이야.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안녕, 저는 준영이에요. 반가워요. 몽룡과 준향이 싹이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사랑에 빠졌어요. 나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와, 멋있다. 뭐는 장이고 네. 너는 무슨 일이 열정적이야? 나는 김용근 같이 태권도 마스터가 되고 싶어. 나는 해외 유학을 하기 위해 떠나야 해. 잘 있어? 좀 일찍 만났으면 오래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준향이 운함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에 춘향이 혼자 울고 나서 격려를 권했어요. 친구가 춘향에게 파티에 가서 다른 연인은 자취로 고했어요. 아직도 몽룡은 사랑했지만 춘향이는 파티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춤을 추다가 불쾌한 놈이 접근했어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재밌고 싶으면 나를 사랑해봐.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영원히? 영원히?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알았어. 그러면 내일 보자, 여보. 준향이가 학교 안에서 걸어 다닐 때 분괜가 따라다닙니다.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오늘 내가 도서관에서 너를 봤는데 너 참 예쁘더라.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에서 찾았다. 어느 캄캄한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너는 오늘 밤 내 거야. 잘했고 쪄! 이 모두 이거 이상한 놈아! 준향이가 태권도로 분쾌는 혼내줍니다. 그만해! 죽을래! 너 혹시 이거 알아? 넌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남자 필요 없어. 난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생이야. 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넌 너 같은 것 필요 없어. 내가 너무나 그리워. 너 웃은 모습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왜 너를 떠났지? 나는 결코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준향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술가가 되었다. 남자에게 잊지 않았다.